오늘은 우리 버터에다가 노리노리 구운 토스트를 계란물에다 이렇게 담궈서 다시 부치고 있어요. 계란물에 버터에다 앞뒤로 구운 걸 계란물에 부치고 또 이제 곁들여서 만두도 좀 곁들여서 저기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. 밥만 계속 먹는 것도 식상하잖아요. 계란물에 이렇게 부치는데. 한번 부친 빵에 버터에다 구운 걸 버터에다 구운 걸 계란물에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빵에 있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물에 묻혀서 이렇게 굽는 것은 버터는 뭐 비타민 A도 풍부하고 지방은 도 있고 여기 또 만두도 같이 곁들여서 이제 식사하려고 계란 토스트예요. 계란 토스트 해가지고 빵 가장자리 부분도 이렇게 계란물에 묻혔어요. 버터에다 구워서 노릇기리하니 구운 것 계란물에 묻히고 이건 이제 내 몫이 되죠. 항시 주부 엄마들은 가족들한테는 반듯한 거 주고 이제 이렇게 끝자리에 있는 빵들은 엄마 몫이 돼요. 항시 닭다리도 이렇게 닭이 한 마리에 닭이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닭다리는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 주고 나는 항시 퍽퍽한 가슴살을 먹거나 등뼈를 먹거나 그래요. 그게 엄마예요. 가족들한테 좋은 거 주고 이렇게 빵 끝부분은 계란 묻혀서 같이 감쪽같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 접시 밑에는 이런 빵들이 들어있어요. 좋은 것은 자식하고 남편 주고 에휴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. 맛있게 계란 토스트 먹겠네요. 샐러드에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.